대표님 거 지금 추락 안 하고 있어요. 그래프. 아, 그런가요? 이게 데이터를 보다 보면 변화가 생기잖아요. 평균 조회수는 올랐어요.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즌성 맞아요. 또 하나, 영상의 표본이 낮은 것들이 섞이면서 그게 더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요리의 대중성으로 봤을 때, 이 요리는 5천만 국민 중에 몇명 정도가 선호하는 음식일까? 이 요리는 5천만 국민 중에 몇명 정도? 그리고 이 요리는 어느 계절에? 요리 중에 똑같이 스파게티도 뭐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에 좋아하는 비중도 틀리고, 그쵸? 네. 결국에는 채널의 영상은 조회수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작은 키워드로 들어왔을 때 다른 영상을 보고 구독하는 사람도 많고요. 큰 거로 들어왔을 때는 큰 거로 들어왔을 땐 얘랑 유사도 있는 영상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구독자는 늘어도 봐요. 적게 들어온 사람이 많이 들어온 영상을 보고 만족할 가능성은 높고요. 많이 들어온 사람이 적게 들어온 영상을 보고 만족할 가능성은 적다고요. 그래서 갖추고 가야 돼요. 결을 갖추고. 떨어진 애가 아니라 천천히 갖추는 중이에요. 훗날에 잘 나간 애만 딱 뽑아놔봐요. 그럼 요리에 있어서요. 거의 종류가 10가지 안 되거든요. 라면이 조회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무조건 조회수 많이 나오고요. 완성품에 대한 요리 같은 거 생각하시는데 되게 잘하고 계신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약간 웃기고 진짜 공부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 뭐. 닭곰탕이 앞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닭곰탕 앞쪽 네. 검색에서 인식할 때한 마리 사 먹을 돈으로 세 마리를 먼저 인식한다고요. 연관어도 앞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샌드위치에 오이 샌드위치가 여기 들어가면요 떨어져요. 샌드위치로 앞으로. 그러니까 예, 오이 샌드위치도 뒤쪽에 빼야 되는데 그 샌드위치에 그 관심 갖는 사람하고 오이란 말 들어가면서 스스로 모수를 줄이거든요. 오이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못 먹는 사람도 많고 엄청 흔한 재료 고추장찌개 레시피 참치. 이거 이제 제목에서 이제 섞였어요. 고추장찌개 레시피 참치. 엄청 흔한 고추장찌개 레시피 뭐 이렇게 간다든가. 그렇죠? 이게 음식에 대한 얘기인지 재료에 대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그 글을 설명을 들때 얘가 완성품 음식을 보여주는 건지 재료나 뭐를 보여주는 건지 해서 이게 지금 다른 영상들의 거 믹스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을.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고 원래 방식이 맞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연관 검색. 듣겠고 왜냐면 계속 제목 바꿨다 뭐 했다 하지 마시고.